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첫 영수회담이 내일 열립니다. 협치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인데 물꼬를 터야 할 사안들은 많지만 의제를 정하는 것부터 잘 풀리지 않았고 여야는 오늘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1대1로 만나는 시간도 가질지 또 공동 합의문을 쓸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오후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첫 영수회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국정기조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은 총선 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 독주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영수회담에서 직접 언급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기조로 보면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내일 회담에선 양측 배석자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테이블에 앉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발언이 왜곡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있어 독대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내일 회담 직후엔 양측이 따로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으로 공동 합의문 도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훈 변호사가 오늘 처음 출근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만 일단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훈 변호사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오늘 처음 출근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되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잡고 또 좀 효능감 있는 조직이 되도록. 최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 수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특검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또 그 배경과 그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책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판사 출신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능한 수사 능력을 가진 또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고.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르면 내일 다시 부릅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최상병 사건 조사 그리고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입니다.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다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도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와중에 공석이던 공수처장이 지명된 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의대 정원 늘리기로 한 계획을 아예 없던 걸로 하지 않으면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의사협회가 다시 밝혔습니다. 정부가 양보안도 내놓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되레 동네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막말 수준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이면택 차규 회장은 오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때 2천 명 의대 증원 발표 그리고 필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우리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정부가 사과하라고도 했습니다. 정부가 촉발시킨 의료농단 사태의 심각한 여건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의료계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십시오. 정부가 의대 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양보안을 내놨지만 대화할 뜻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초강경파로 불리는 임 회장이 당선되면서 앞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에 대해 법 위반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하자 의협은 정부가 동네 양아치 건달들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으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거친 반응을 내놨습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그제 자신의 SNS에 최근 논란이 된 민희진 어두워 대표를 언급하며 저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 괜찮고 의사들이 돈을 버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적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들은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하고 있는데 1,500명 넘게 정원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두 살 아이가 택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바로 앞이었는데 택배기사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당시 지상으로 차가 못 다니게 막는 설치물이 일부 빠져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세종시 한 아파트입니다. 건물에서 나와 조금만 걸어가면 분리수거장과 자전거 거치대가 나오고 곧바로 어린이 놀이터로 이어집니다. 어제 낮 12시 17분쯤 두 살 남자아이가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아이들이 평소 뛰어다니던 어린이 놀이터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택배차가 서 있었고요. 그 앞쪽에 이제 애가 넘어져 있었고 119 대원들이 이렇게 뭐 응급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애기만 옆에서 울고 있고. 구급 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지상으로 차량이 못 다니게 차량 진입을 막는 말뚝, 볼라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볼라드가 다섯 개 꽂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개는 열쇠를 잠궈놨고 두 개를 열쇠를 풀어놨어요. 볼라드가 하나를 꼽아요. 배달 마치고 나오면 꼽고. 택배와 이삿짐 차량, 소방차 등 일부는 출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택배 차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막 왔다 갔다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 항상 이제 염려스럽죠. 갑자기 얘네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뛰어나가니까. 사고 당시 60대 택배기사는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단지 안으로 들어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차량 본닛 앞에 서 있었지만 택배 차량이 그대로 출발하면서 치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을 마신 건 아니었습니다. 차량이 막 문 열고 막 이렇게 짐이 많다 보니까 막 조금씩 이동을 하고 하니까. 경찰은 택배기사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해병대 현직 간부가 군 진지를 옮기도록 건의할 테니 그 땅을 사라고 민간인에게 권유하는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오는데 해병대 사령부 측은 정상적인 민원 대응 절차였다는 입장입니다. 뉴스비 안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의 해병대 2사단 모 부대 안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입니다. 당시 2사단 소속으로 A대대의 대대장을 맡고 있는 박모 중령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군 방어시설인 부대 진지가 있는 곳 근처에 도로가 들어설 거란 얘기입니다. 대화 상대방은 지역 건설업자와 그의 지인. 지역 건설업자가 지인에게 군 시설이 있는 땅이 있는데 곧 빠질 수 있으니 사보자며 박 중령을 소개해 준 겁니다. 해당 토지는 군 소유가 아닌 민간이 소유한 토지입니다. 박중령은 해당 지역 진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전 계획을 바꾸도록 상부에 건의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대대급 지켜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포인이 돼 있어요. 작전 계획을 변경시키면 이제 여기 있는
진실을 다른 데 옮기든 아니면 좀 전방 진지만 놓든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변경을 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상급부도 승인도 얻어야 되고 하는 가능성이 높다고도 얘기합니다. 높죠. 주변의 지역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타당성은 높다는 거지. 지금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합니다. 상반기에 해야지. 상반기에 3, 4분기에 결정 날 거예요. 그 전에도 날 수도 있고 이제 소반기까지 계획을 좀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건설업자는 치고 빠져야 한다는 말을 거듭합니다. 공장이 대출 잘 나와. 타면서 그리고 거기 콘크리트 있게 도자 말사 상대로 팔자 말이야. 치고 빠져야 되는 거야. 박중영은 투자 가치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이어갑니다. 계획관리가 관리적성이 제일 좋은 거죠. 무시적성하고 연속도 많이 쓸 수 있고 관련되는 종목도 많고 거실을 치는 사업주도 있어요. 해당 토지는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업자는 JTBC 취재진에 인근 토지를 구매하려고 한 적은 있으나 결국 비싸서 포기했고 군사 정보를 듣고 땅을 사려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병대 사령부 측은 박중영이 작전계획 변경을 상급부대에 건의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고 박중영의 목소리가 맞는지 검증이 어렵다며 의혹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또 현행 법령에 따라 일반적인 사례를 안내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군사기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토지주와 건물주 그리고 이를 위임받은 사람에 한해 군의 사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중영이 만난 두 사람은 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주가 아닌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전 세계 마이너가 되고 싶다. 천만 영화 부산행부터 OTT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까지 독보적인 장르로 세계를 사로잡은 연상호 감독님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연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가 지금 OTT 글로벌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좀 어떻게 이런 평가와 관심들을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뭐 작품 낼 때마다 좀 어떤 반응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번에는 이제 봐주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보신 분들의 또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높은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작품 내에 있는 메시지들을 잘 읽어주셨다라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조직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공존이란 무엇인가, 뭐 그런 주제를 조직이 개인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실은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혼자 살아야만 하나? 라고 한다면 작품에서는 사실은 그건 아니다라는 태도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작품 내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 말씀을 하셔서 작품 안에서 이번에 기생수에서도 그랬고 지옥에서도 그렇고 조금 부정적인 조직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가 교회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또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닌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그 교회라는 집단이 계속 등장을 할까요? 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통해서 조직이 묶어지는 것은 좀 더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신적인 걸로 묶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품에서 좀 자주 종교에 관한 묘사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뭐 사실은 그거 자체는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이데올로기로 묶여져 있는 조직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 뭐 소재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생수 안에서 시각적으로 어떤 면에 좀 가장 공을 들이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얼굴이 이렇게 열린다라고 하는 맞아요. 그 시각적인 요소 하나만으로 바디 스네처 장르의 어떻게 보면 근원적 공포 같은 거를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래 있던 배우의 얼굴에서 이제 CG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괴물만 나오는 장면보다 그런 변화하는
장면들에 좀 공을 더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상모 돌리기처럼 네.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감독님이 직접 이렇게 생각해내신 아이디어일까요? 이게 액션에 대한 회의를 하다가 저희 무술 감독님이 좀 몸이 너무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몸이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처음 주셨어요. 근데 이제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상모 돌리기 같은 동작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CG가 더해졌을 때 이게 좀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었는데 감독님이 좀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배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세상에 없는 소리를 내주신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어떤 소리를 내주셨길래요? 이게 사실은 이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거를 보면은 네. 아무것도 진짜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뭐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것만 보더라도 어떤 장면을 상상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사운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디렉션을 할 때도 네. 좀 뭐 이렇게 촉수에 뭐 픽픽 이런 소리를 좀 내기도 하고 배우분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좀 뭔가를 상상할 수 있게끔 좀 계속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은 뭐 시나리오 집필도 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제작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렇게 직접 연기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은 저도 알게 모르게 이제 현장에서 네. 연기를 뭐 하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소리도 내신다고 하죠. 소리도 내고 뭐 사실은 뭐 디렉팅을 하면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대부분 다 그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욕망 같은 경우는 충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디렉팅 현장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산업적 특성상 투자도 받아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중성을 고민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감독님 스스로도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좀 대중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서 대중성을 고려해서 타협하는 지점들이 좀 많으실까요? 그것들은 사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늘 타협과 아집을 부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대중의 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중이 원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에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네.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잘 모르긴 하죠. 근데 그래서, 그거는 뭐 결과로 이미 여러 번 입증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이 절실합니다. 이게 한국만의 수 가지고는 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전 세계에 저 같은 네. 사람들을 모아야지만이 그래도 이만큼이 나오지 않나?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작품들, 감독님 작품을 쭉 보면 초기에 비해서는 조금 그 작품에 드리워졌던 어둠이 서서히 좀 거쳐간다 이런 느낌이 들던데 제가 맞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상업 영화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제가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할 시기에 사실은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음 세대들 에게 영화를 보여줄 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좋을까 혹은 이게 어떤 절망?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절망적인 형태로 그냥 내보이는 것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게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초기에 내놓으셨던 단편 작품 중에 네. D의 과대막상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막 치료를 끝낸 환자가 보는 창밖 풍경 네. 이 작품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죠?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한 21살의 연상호가 만든 작품이고 네. 거기에는 그냥 21살의 연상호가 그냥 그대로 네. 있는 작품이에요. 네.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 21살의 연상호가 싫더라고요,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명심과 겁먹과 그런 것들에 그냥 어떤 거 똘똘 뭉쳐 있는 상태에 나온 작품이어서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고 그래서 사실은 한 번 어디서 상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상영 이후로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그때 연상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상호가 있기
있는 거니까. 아, 뭐 물론 그렇죠. 네. 물론 그런데 그거를 남들한테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당한 존중과 조롱을 받으면서 오래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밝히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존중만 받으면서 하고 싶죠. 근데 그거는 뭐랄까 존중만 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들뜨는 삶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오히려 좀 그게 행복한 삶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들뜨는 삶보다는 그냥 할 일을 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곧 지옥2도 나오고 뭐 영화도 찍고 계시다고 했고 다음에는 또 어떤 세계로 우리들을 초대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연상호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때일은 여름 더위도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낮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19도, 대구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